안녕하세요. 리뷰온의 장현정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SH7D850T 모니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뛰어난 화질, 거기에 WQHD의 고해상도까지 갖춘 전문가급 모니터가 부럽지 않은 제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 SH7D850T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의 SH7D850T는 색상 표현 능력은 물론 디테일한 해상도까지 갖춘 모니터입니다. 작업용으로도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죠. 삼성전자의 SH7D850T는 68.4cm 화면 크기의 27형 모니터로 작업용으로는 최적화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니터를 전문가도 아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FHD 대비 약 1.8배에 해당하는 2560x1440의 WQHD 해상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높은 해상도로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색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PLS 패널을 사용해 풍부한 색 재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작업에도 손색 없을 만한 화질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PLS 패널을 채택한 만큼 178도의 광시야 각으로 왜곡이 없는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응답 속도는 5ms를 보여주네요. 깜빡임이 없는 플리커프리 모니터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어 장시간 작업에도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는 단순히 PC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절대 아닙니다. 직접 바라보면서 밀접하게 접촉하며 사용하는 만큼 어찌 보면 모든 제품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SH7D850T는 일단 사용자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만한 제품입니다. 우선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심플한 라인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재질과 질감을 사용해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탄탄한 스탠드는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스위블과 틸트는 기본이고 다른 모니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엘리베이션과 피벗까지 가능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DVI, HDMI는 물론 DB포트까지 갖추고 있어 PC는 물론 게임기나 다양한 플레이어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USB 3.0 허브 기능까지 탑재하여 모니터에서 바로 외장하드나 메모리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요. 급속 충전 포트로 스마트폰 데이터 전송과 함께 보다 빨리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화면 안에서 PC 작업과 동시에 다른 컨텐츠를 함께 화면에 띄울 수 있는 PIP 2.0 기능으로 컴퓨팅 작업과 동시에 TV를 시청할 수 있죠. 그리고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 마치 두 개의 모니터와 같은 활용이 가능한 PVP 기능으로 두 대의 디바이스를 각각 입력하여 멀티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QHD의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두 개로 나눠도 제대로 된 화질을 제공하네요. 오늘 살펴본 삼성전자의 SH7D850T는 화면 사이즈부터 화질,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가진 완성도가 뛰어난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WQHD의 고해상도로 디테일한 표현까지 가능하죠. 이 정도면 27형의 전문가급 모니터를 찾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리뷰온의 장현정이었습니다.